방송 미션을 양수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죠? 저희가 3시간에 걸쳐서 녹음을 하고 들어봤던 맥펜 플레이어 시리즈의 맞아요. 싱싱싱, 험싱싱, 텔레를 오늘 다 한번 복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블라인드 테스트 퀴즈도 한번 내보고, 그 다음에 상세 트랙들을 또 비교 분석하는 시간 가지고 최종 총평까지 한번 좋습니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쭉쭉쭉 들어볼게요. 네, 싱싱싱입니다. 좋아요. 좋아 좋아. 참 좋아요. 네, 이번엔 험싱싱. 화가 많이 나 있어. 네. 화가 많이 났어. 첼레 들어보겠습니다. 네. 리듬이 깡통. 이게 깡통 이런 소리 나죠. 웃긴 게 저도 모르게 텔레 들으니까 입이 이렇게 돼. 입이 옹졸해져. 이렇게 경경 약간 그 리듬이 알아 뭔지. 뭔지 알죠? 알죠. 아 이게 옹졸해지네 사람이. 네. 좋아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그 솔로를 빼고 들어야 여러분들에게 그 출제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앞 절반만 듣겠습니다. 네. 앞 절반씩 해서 드럼, 베이스, 솔로 빼고 네. 블라인드 테스트로 이렇게 출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잘 맞추고 들어오세요.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텔레는 좀 차이가 워낙에 많이 나기 때문에 좀 심하게 많이 나죠. 그렇죠. 텔레를 듣고 만약에 모르셨으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듣는 훈련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텔레를 틀리셨으면은 약간 반성하셔야 되고. 근데 1번과 2번을 틀리는 거는 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백킹톤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백킹톤의 밸런스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실제로는 백킹톤의 질감보다는 메이플과 포페로의 질감 같은 그 느낌에서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 경우가 좀 있었기 때문에 1, 2번은 조금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지만 텔레는 꼭 구분하셨기를 바라면서 맞습니다. 네, 블라인드 테스트 여기서 마치고요. 이번에는 특징이 되는 톤들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메인톤 하나씩 들어볼게요.
메인톤입니다. 메인 리프. 좋아요. 이번에는 험싱싱에서의 메인톤. 그죠? 조금 더 뭔가 레이어가 한 겹 더 있는 느낌. 이게 이제 메이플 포페로. 이건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텔레는 이제 좀 많이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포페로 지판이 올라오면서 하이에 탱글함이 살아있죠. 탱글 탱글 팅커벨이 있는 것 같은. 그렇습니다. 자, 텔레입니다. 좀 뭔가 그 위쪽에 있는 하이 쪽에 배음들이 많이 빠지고 미들 때 여기 좀 집중하게 되는 사운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큰 게 있는데 뭐가 이렇게 퉁 잘려서 중앙이 좀 이 배음이 많이 날라가 있죠. 좋아요. 이번에는 자 뭐 리듬은 진짜 너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드라이브 백킹? 드라이브를 들어볼게요. 네. 이게 싱글. 싱글도 개인이 꽤 있긴 있어요. 이것만 들으면 오 그렇구나 하다가 이제 험싱싱을 들어보면 이제 그죠? 생각이 달라지죠. 아 이게 락이구나. 무거워. 확실히 다르죠. 이게 확. 그리고 이제 개인향도 훨씬 많고. 표현하기로는 제가 늘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촥 촥 이 험버커 픽업이 이제 이 레인지가 넓게 들리는. 근데 의외로 텔레도 개인 양은 어느 정도 나오긴 합니다.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소리 성향이 너무 다른 거죠. 그죠. 잘 나오죠. 하이게인이 은근히. 좋아요. 조금 더 담백한 느낌입니다. 이번에 솔로 톤 들어볼게요. 네, 텔레부터 가볼게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런 톤이고요. 좀 더 날카롭죠? 이렇게 도려내는 느낌. 근데 진짜 일단 솔로톤은 그 일맥상통하는 느낌들이 되게 많이 있네요. 와우, 갑자기 따뜻해졌어. 이런 소리. 이런. 자, 여기서 텔레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네. 확 얇아지네요. 네. 개인이 확실히 덜 먹죠. 네. 좋습니다. 이게 자, 네. 그 여러분들 그 스티비 레이본 시그네처의 지판이 있는 게 이제 포페로 지판이잖아요. 네네. 그 그리고 실제로 스티비 레이본이 뭐 연주 스타일도 있고 뭐 자기가 앰프 톤 어떻게 잡는지 있겠지만 어쨌든 되게 공격적이고 하이가 되게 딱 이렇게 찌르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뭐 이 말한 걸 다 들으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이 프론트 픽업에서 봤을 때 이 처음에 싱싱싱 같은 경우는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탁 말리는 이게 저음이 좀 더 부각돼서 들리는 느낌. 뭐 근데 그게 저음이 더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이가 그만큼 내려가 있기 때문에 저음이 더 잘 들리는 거고 어쩌면은 굳이 얘네 셋 중에서는 가장 좀 플랫해서 그렇게 들리는 느낌이 있을 거고 이 싱싱하면서 왔을 때는 이제 포페로가 들어오면서 이 날카로운 형이 말한 그 재료가 많은 그 뭐 공격적인 성향도 있고 이렇게 좀 레이어가 좀 더 있다 보니까 이 확확 시원하게 들리는 게 있고 이 텔레캐스터가 이 전체 레이어에서 들었을 때는 괜찮다고 느껴지지만 역시 1대1로 비교했을 때 갑자기 이 확 애가 좀 좁게 들리는 얇게 네. 들리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보면 결국에는 기타의 성향들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뭐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만약에 이 셋 중에 한 대를 구매를 해야 되는 거 하면은 저는 아마 첫 번째 싱싱싱을 선택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제 입장에서는 이제 빈칸 채우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맞아요. 이게
뭐이 근본이 뭐 싱싱싱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있으면 잘 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드는 생각이 뭐 그때도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싱글형 기타에 관심이 없으신데 큰돈 쓰기 싫으신 분들은 이거 구매하셔서 정말 빈칸 채우기로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싱싱홈으로 사서 구매해도 참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세 개 중에 어느 거를 가져갈 거냐라는 질문에 반드시 전제가 필요한 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기타 라인업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가져가는 것과 나한테 기타가 한 대도 없다고 가정하고 가져가는 거에서는 되게 다른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중에 한 대를 가져가려면 당연히 1번 근데 나한테 기타 한 대도 없어. 그럼 당연히 2번. 이렇게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1번과 3번은 여러분들의 빈칸 채우기로서 정말 좋다. 텔레캐스터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팝 음악 같은 거 하다 보면 쓸 일이 많죠. 맞아요. 리듬 기타 같은 것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 텔레 성향의 사운드가 필요한데 아, 나 근데 텔레 메인 기타 아닌데 하시는 분들 너무 좋은 선택이고요. 그리고 싱싱싱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아까 형이 말한 것처럼 근데 나 한 대도 없어 하면 무조건 2번을 네.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아까 그 우리가 텔레로 처음 들어봤었던 그 메인 리프톤이잖아요. 메인 리프톤이 정말 너무 예쁘게 빠져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원하는 톤이 이 싱글 코일에서의 5단 톤 그리고 텔레에서의 3단 톤 이런 경우에는 저는 텔레를 가져가셔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텔레에서 안 나오는 톤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스트랫에서의 4단 톤입니다. 그렇죠. 4단 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라인업에서 나는 4단이 너무 예쁜 벨톤을 내주는 기타가 하나 있다 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5단 같은 톤을 위해서는 텔레를 가져가시는 것도 되게 좋은 뭐랄까 전략적인 빈칸 채우기가 될 것 같고 나한테 지금 4단을 내주는 톤이 없다 라고 하면은 뭐 1번이나 2번 중에서 이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텔레가 매력적인 톤은 이제 확실히 이번에 어떤 포인트인지 저희가 좀 감을 잡은 것 같고 역시 드라이브 쪽보다는 클린톤 쪽에서의 좀 그 빈칸이 훨씬 더 텔레가 확실하게 채워준 영역이 있다. 맞습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팬더 멕시코의 플레이어 시리즈로 저희가 세션 타임스 진행해 봤고요. 네? 이번에 가장 큰 수확은 이 100만 원대 초반에서도 사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진행하기 쉽지 않겠지만 캠퍼라든가 쿼드라든가 이런 있다면 하이엔드급의 그런 이펙터가 있다면 이 정도 수준도 충분히 레코딩 최종 기어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봤다. 이걸 네.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100만 원짜리 초반에다가 100만 원짜리 이펙터를 물리면은 애매할 수 있어요. 쉽지 않을 네.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 선이라면은 해결이 된다. 요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세트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끝내주시죠. 네, 여러분 악기 합리적으로 구매하시고 만약에 캠퍼가 없다면 뭐 이참에 캠퍼나 아니면 코드 코덱 사셔서 캠퍼나 쿼드 사러 가. 아 물론 물론 돈이 좀 더 들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퀄리티를 내는 거에 있어서는 이 조합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듭니다. 방구석 뮤지션의 양삼입니다. 레코딩 타임스.